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들은 뭘까요? 네. 자, 오늘은요, 감탕밭. 감탕밭이 뭐예요? 감탕밭. 감탕밭. 예. 감탕밭. 감탕밭. 요를 글씨를 키울까요? 감탕밭. 글씨를 키워. 감탕밭. 예. 감탕밭은 뭘까요? 감탕밭. 예. 진흙탕, 진흙탕. 진흙탕을 감탕밭이라 그래요. 예. 쑥대밭, 쑥대밭, 예, 쑥대밭도 있고요. 갈대밭도 있고요. 갈대밭 이렇게. 감태 같다, 감태 같다, 감태 같다 이렇게. 감투밥은 뭐예요? 감투밥, 감투밥, 감투밥. 예. 수북하게 많이 많이 담은 밥을 감투밥이라 한다. 예, 감투밥. 감투 뛰고 붙다 이렇게 감투, 예, 붙다. 감투 싸움, 감투 싸움 붙여요. 예, 자리 싸움도 붙어요. 자리 싸움도 붙어요. 감투 뛰고 쓰다, 감투 뛰고 쓰다 이렇게 감투 뛰고 쓰다. 감투, 감투 씌워주다. 감투 씌워주다 이렇게. 예. 또 감투쟁이, 감투쟁이. 예. 양복쟁이, 양복쟁이, 양복쟁이. 예. 양복쟁이, 양복쟁이 이렇게. 자, 감탕밭. 감탕밭은 진흙밭, 진흙탕을 감탕밭. 예. 이라고 합니다. 쑥대밭, 갈대밭 붙어요. 쑥대밭 붙고요. 갈대밭 붙어요. 감태 같다 한 단어예요. 감투밥, 네, 수북하게 많이 담은 밥, 감투밥 이렇게. 감투 뛰고 붙다, 예, 감투 싸움 붙어요. 자리 싸움 붙어요. 감투 뛰고 쓰다, 감투 뛰고 씌워 뛰고 주다, 감투쟁이, 또 양복쟁이. 자, 한번 지나면 66년 만에 똑같은 내용이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예,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네, 글교정 코너에서는 김부배님의 작품, 다리양님의 작품, 정주희님의 작품, 꿈과 배경의 작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자,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김부배님의 정글의 하룻밤이라는 시조네요. 예, 정글의 하룻밤의 시조. 정글의 하룻밤이라는 시조는 아마 김부배님의 글이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정글을 다룬 시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 캄캄한 정글에선 별빛만 쏟아지네. 물소리, 음률되어 고요를 휘감고서 냉가슴 일렁거리듯 마음도 흔들린다. 이게 흔들린 다 했으면 쏟아진다 해야지. 별빛만 쏟아지고 이렇게 진해 하면 흔들린 다안 되잖아요. 칠흑의 굴레에서 눈멀듯 내려앉고 칠흑의 굴레들이 그래야지. 칠흑의 굴레들이 눈멀 듯 내려앉고 침묵은 비밀스러운 여기 고요를 휘감고서가 있는데 고요를 이렇게 침묵은 비밀스런 정막으로 해야지. 정막 침묵은 비밀스런 정막도 흔드나니 내려앉고 침묵은 비밀스런 정막도 흔드나니 두려운 숱한 고비를 정막도 흔들지만 두려운 숱한 고비를 두렵고 두렵고 힘든 고비를 이겨내고 웃는다. 이겨내고 웃는 밤, 그럴까? 이겨내고 웃는 밤, 그래야 하룻밤이 되지. 예. 자, 캄캄한 정글에선 별빛만 쏟아지고 물소리 음률되어 고요를 휘감고서 냉가슴 일렁거리듯 마음도 흔들흔들 그럴까? 침묵의 굴레들이 칠흑의 굴레들이 눈멀듯 내려앉고 침묵은 비밀스런 정막도 흔들지만 침묵은 비밀스런 정막도 휘졌지만 그럴까? 휘졌지만 두렵고 힘든 고비를 이겨내고 웃는 밤 이렇게. 자, 캄캄한 정글에선 3사 별빛만 쏟아지고 3사 물소리 음률되어 3사 고요를 휘감고서 3사 냉가슴 일렁거리듯 3호 흔들흔들 마음까지 흔든다 3543 3호 냉가슴 일렁거리듯 3호 마음까지 흔든다 43 칠흑의 굴레들이 삼사 눈멀듯 내려앉고 삼사 침묵은 비밀스런 삼사 정막도 휘졌지만 삼사 두렵고 힘든 고비를 삼오 이겨내고 웃는 밤 사삼 됐죠? 네, 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글의 하룻밤 정글의 하룻밤 네 나오세요. 짠.
정글의 하룻밤 김부배. 캄캄한 정글에선 별빛만 쏘아지고 물소리 음률되어 고요를 휘감고서 냉가슴 일렁거리듯 마음까지 흔든다. 치르게 굴레에서 굴레들이 눈물뜬 내려앉고 침묵은 비밀스런 정막도 휘젓지만 두렵고 힘든 고비를 이겨내고 웃는 밤. 네, 아 우리 3300님, 6990님, 500님, 아 이 숫자님들이 그 성실한 것 같아, 그치? 닉네임이 숫자가 붙어야 성실한가? 아닌데 안 붙어도 성실하는 사람들, 라영러님, 김부배님, 다리양님, 에 숫자 안 붙어도 성실한 분들이 있네요. 네, 네 이치로사님, 아니 숫자 붙으면 성실한 것 같아. 500님, 6990님, 3300님, 네. 앞으로 4년간 개근할 팀들입니다. 네. 다리양님, 부배 언니, 대단해요. 정글의 하룻밤, 시조 멋져요. 멋지네요. 김부배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라잉러님, 멋진 시조 탄생 축하드려요. 이치로사님, 두렵고 힘든 고비를 이겨내고, 웃는 밤, 짝짝짝, 시조 좋아요. 예, 요, 이치로사님도 이제, 힘든 고비를 이겨냈는가 봐. 이제 방송도 자주 들어오고 댓글도 잘 달아주고 예, 이제 모든 힘든 고비가 다 지나갔습니까? 네, 김부배님, 문우님 덕분입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이치로사님 저만 빼고요. 아니 이제 앞으로 성실하다고 앞으로. 다리양님, 이치로사님 바쁜 가운데 늘 들어오시잖아요. 성실하잖아요. 네. 자. 이치로사님이 이제 힘든 고비를 다 넘겼는가 봐요. 나영러님 그림 예뻐 옵니다. 네, 그림 예쁘단 사람들은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이야. 틀림없어. 그림 예쁘단 사람들은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이 틀림없어. 네. 다리양님의 밤꽃이 아니면 밤꽃이야. 네. 그 예, 우리가 그 군밤과 손을 잡은 밤꽃이야. 그럼 밤꽃은 붙어야지. 밤꽃이면 야릇한 향기들이 그리움 휘휘 감고 볼랍이 해죽해죽 꽃술에 날아들면 바람은 설렘 포개고 포개요. 그래야지. 바람은 설렘 포개요. 산자락을 누빈다. 바람은 설렘 포개요. 설렘 데리고 아 원래 그 잘 쓰는 시어들이 대불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 이걸 잘 쓰는데 이제 낭만 대통령이 잘 쓰는 단어 대불고 데리고라는 말인데 대불고 이걸 낭만 대통령이 잘 쓰는 단어예요. 바람은 설렘 대불고 산자락을 누빈다 이렇게 아니면 바람은 설렘 데리고 또는 바람은 설렘 업고서 이렇게 바람은 설렘 따라서 바람은 설렘 업고서 산자락을 누빈다 이렇게 바람은 설렘 따라서
바람은 설렘 업고서, 바람은 설렘 데리고, 바람은 설렘 대불고, 산자락, 산자락을 누빈다. 좋잖아. 야릇한 향기들이, 야릇한 향기들, 야릇한 향기들이, 그렇지, 밤꽃은 좀 야릇한 향기들, 야릇한 향내음이, 향내음이, 그러면 어떨까? 향내음이, 야릇한 향내음이, 그리움 휘휘 감고, 삼사삼사, 벌나비 해죽해죽, 꽃술에 날아들면, 삼사삼사, 바람은 설렘 없고서, 삼호, 산자락을 누빈다, 사삼, 네,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짠. 밤꽃 다래향 야릇한 향내음이 그리움 휘휘 감고 볼라비 해죽해죽 꽃술에 날아들면 바람은 설렘 없고서 산자락을 누빈다. 500님, 밤꽃 향기가 야릇하죠. 네, 나영님, 밤꽃이죠. 탄생 축하드립니다. 다리양님, 네,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아, 다리양님, 나영님 고마워요. 김부빈님, 멋진 밤꽃이죠입니다. 짝짝짝. 이치로사님, 짝짝짝. 밤꽃이죠. 멋져요. 다리양님, 문우님 고마워요. 이치로사님, 야릇한 향내음이 그리움 휘휘 감고 좋아요. 예. 이제 이치로사님이죠. 마음이 넉넉해졌는 것 같아. 그치? 예. 대통령을 예, 바꿔가지고 바꾸는데 기여한 분이 바로 이치로사님이죠. 예. 예, 대통령을 바꿔놓더니 아, 이제 좀 마음이 예, 좀 여유가 생겼는가 봐요. 그죠? 대통령을 바꾸더니. 네. 자, 아침 산길이라는 다리양님의 시가 올라와 있네요. 아침 산길이에요. 아침 산책길이에요. 아침 산책길. 네. 호수의 호수 피어나는 향기. 호수의 피어나는 향기. 호수의 피어나는 향기. 피어나는 물안개. 그리움 덮으려 하고 햇살은 외면한 채 이슬만 말린다. 햇살은 외면한 채. 이거는 동시 같아. 응? 동시 같아. 그냥 호수에 피어나는 물안개 그리움 덮으려 하고 그리움 덮으려 하고 향기는 바람에 흩날리더니 물결이 내려앉아 추억을 들춰놓고선 가슴에 누워 마냥 흐르고 있다. 향기는 물결에 내려앉아 추억을 마냥 들춰놓고선
너무 많아, 봐봐. 향기가 바람에 흩날려, 물결에 내려앉아, 추억을 들춰놔, 가슴에 누워, 마냥 흘러. 예, 한꺼번에 주어를 가지고, 너 주어가 너무 많은 양을 담당한단 말이야. 예, 봐봐. 향기가 바람에 흩날린 지 하나, 물결에 내려앉아 하나, 둘, 추억을 들춰놓고, 셋, 가슴에 누워, 넷, 마냥 흐르고 있다. 다섯 개를 향기가 담당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서브젝트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많아야 한두개 내지 세 개. 예, 세 개를 넘어가면 이미지가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향기는 추억을 들춰놓고선 가슴에 누워 마냥 흐르고 있다. 뭐이 정도가 좋잖아요. 예. 두개 내지 세개 정도. 향기는 추억을 들춰놓고서는 가슴에 누워 마냥 흐르고 있다. 아주 깔끔하잖아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다리향리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향기라는 서브젝트에게 너무 많은 양을 주지 말라고. 예. 자, 여기는 향기는 추억을 들춰놓고서 하나, 가슴에 누워 셋, 둘, 마냥 흐르고 있다 세 개. 이 향기가 지금 이것만 해도 세 개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개 이상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예. 자, 꽃잎은 소름 토해내다. 메마른 들녘에 외로움 되어 눈시울 적시고. 여기도 세 개잖아요. 꽃잎이 소름 토해내. 그 다음에 메마른 들녘에 외로움 되어, 그 다음에 눈시울 적시고, 세 개나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세 개 이하로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꽃잎은 소름 토해내다, 메마른 들녘에 외로움 되어 눈시울 적시고. 그냥 꽃잎이 소름 토해낸 거 없어도, 꽃잎은 메마른 들녘에 외로움 되어, 눈시울 적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예, 되죠. 깔끔하게 되죠. 빈자리 채우던 초록은 홀로 고백하다 수줍어 쨍걸음으로 달리고 있다. 뭐 이런다든가. 빈자리 채우던 초록은 홀로 수줍어 고백하다. 그냥 홀로 수줍어 젠 걸음으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아침 산책길. 네, 나오세요. 짠, 나오세요. 아침 산책길 달래양 호수에 피어나는 물안개 그리움 덮으려 하고 향기는 추억을 들춰놓고선 가슴에 누워 마냥 흐르고 있다. 꽃잎은 메마른 들녘에 외로움 되어 눈시울 적시고 빈자리 채우던 초록은 홀로 수줍어 젠걸음으로 달리고 있다. 다리양님, 버나드 버틀러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나영러님 아침 산책길 시 탄생 축하드립니다. 서희정님, 안녕하세요. 지각했어요. 지금 몇분 지각했어? 서희정님이 35분 지각했어요. 35분.
지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문장가가 되려면 지각하지 말. 4년간 지각하지 말라고. 결석 지각하지 말아야 문장가가 되죠. 알았죠? 자, 네. 다리양님. 네, 다리양님. 교수님 예쁘게 교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희정님, 문희님들 반갑습니다. 다리양님, 제가 써도 너무 주절주절 쓴 것 같아요. 이치로선이 초록은 홀로 수집어 쟁그름으로 달리고 있다. 짝짝짝. 좋아요. 다리양님, 서희정님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김부배님, 산책길, 아침 산책길 이뻐요. 짝짝짝. 다리양님, 문우님 고마워요. 네. 자, 서희정님, 지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3300님, 6990님, 500님, 나영러님, 이치로사님, 김부배님, 다리양님, 지각 안 했어요. 예, 서희정님만 지각했어요. 죄송합니다가 뭔 뜻이야? 죄송이 뭔 뜻이야? 죄송. 죄를 찬양한단 말이야? 죄송이 뭐야? 죄를 노래한다? 죄를 노래하는 게 죄송이야? 응? 야, 지각 결석 안키로 해요. 왜냐? 문장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우리 모두를 문장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결석 지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대 떠난 후, 그대 떠난 후, 교정본에. 정주희님이 지금 매일 시를 발표해요. 매일. 아, 그죠? 매일. 놀랍잖아요? 할머니라 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말이야. 매일 시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3300님, 6990님, 500님, 뭐 하고 있어? 예, 할머니도 매일 발표하는데, 나영러님, 이치로사님, 뭐 하고 있냐고? 서희정님, 뭐 하고 있냐고? 매일, 봐봐요. 매일. 할머니라 하지 마라 그랬어. 할머니가 매일 시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반성하기를 바라며. 정주희님, 남군이 내 아내가 왜 할머니냐고. 할머니 아니래. 내가 볼 때 할머니인데. 진짜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예. 그래도 대통령이 태어난 이 나라에 말이야. 새 대통령이 태어난 이 나라에 할머니를 할머니로 말할 수 없는 이 서러움. 자, 깊숙이 또 혼나겠다. 할머니라겠다고. 깊숙이가 아니고 깊숙이에요. 촉촉이, 깊숙이라고 그랬어. 앞으로 깊숙 시라고 쓰는 사람 없기를 바래요. 예? 이치로사님 왜 웃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할머니를 할머니로 말할 수 없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얼마나 했잖아. 깊숙이 새겨놓은 그리움의 을을 갖다 왜 밑으로 내려? 왜 그 행을 이렇게 나는가 몰라. 깊숙이 새겨놓은 그리움의 빈자리, 인연의 끈으로 돌돌 말아, 이 행 나누는 법을 언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깊숙이 새겨놓은 그리움의 빈자리, 인연의 끈으로 돌돌 말아, 정제문 옆에 세워두고, 정제문 여러분 알아요? 예,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예, 전라도 사투리인데 여러분 알아요? 부엌이에요, 부엌. 근데 정제문을 써도 되나요? 정제문? 부엌을 말하는데. 근데, 이걸 알아먹은 사람이 있을까? 전라도 사투리예요. 정제라 그래요. 정제. 부엌을 정제라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될까?
그냥 부엌 옆에 하지. 응? 정제문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 부엌 옆에 세워두고 이렇게 그림의 빈자리 인연의 끈으로 돌돌 말아. 부엌 옆에 세워두고 이렇게. 그다음에 공허함 달랠길 달랠 띠고 길 달래다의 니을 관행사인 전성어미. 그럼 길이 명사가 돼요. 공허함 달랠 길 없어 부르튼 추억 띠고 안고 흐느낀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연으로 할까요? 예. 부르튼 추억 안고 흐느낀다고, 야. 그 다음에, 고독이 밀리는 밤이면, 무거운 헛기침, 파르르 떨구며, 고독이 밀리는 밤이면, 무거운 헛기침, 파르르 떨구며, 무거운 헛기침? 고독이 밀리는 밤이면, 그냥 헛기침 한게 어때? 고독이 밀리는 밤이면, 헛기침 파르르 떨리며, 이렇게. 헛기침 파르르 떨구며, 갈피마다 신음소리 삼켜댄다. 이야. 그 할머니가 말이요. 시호의 배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갈피마다 신음소리 삼켜댄다. 예, 할머니의 그 시어 배치력 대단하지 않아? 이치로사님 웃음 주시는 교수님, 어? 이치로사님 대단하신 정주인님 짝짝짝, 500님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예. 김부배님은 정제를 모른다잖아요. 예. 서희정님도 모를 것 같대. 부엌으로 오는 게 낫겠네. 얼어붙은 강물 띄고 위에 물새가 슬피 울면 얼어붙은 강물 위에 물새가 슬피 울면 출렁이는 가슴 꺼내어 까칠한 뜨라기 위에 가닥가닥 절여놓고. 오. 까칠한 뜨라기 위에 가닥가닥 절여놓고, 고준혁이 허공 휘젓고, 휘젓다 할 때, 저는 쉬우셔, 쉬워. 휘젓고 있다. 고준혁이 허공 휘젓고 있다. 예.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뭐야? 왜 글자가 숨었어? 뭐야, 왜 그래? 왜 글자가 이상해졌어? 왜 그러지? 왜 그래? 글자가 숨었어. 어? 왜 그래? 글자가 숨어요? 숨어. 왜 그래? 자가 숨어. 글자가 숨어. 반나절 떫은 마음이 망각의 시간 들추며 님이 남긴 발자취 어루만지며, 어루죠? 어루만지며, 발자취, 어루만지며,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섭디섭다. 이렇게 됐네요. 망각의 시간 들추며, 반나절 떫은 마음이, 망각의 시간 들추며, 망각의 시간 들추며, 님이 남긴 발자취 어루만지며, 이상하죠?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섭디섭다. 섭디섭다는 붙여줘요. 반나절 떨분 마음이 망각의 시간 들추던 반나절 떨분 마음이 이럴까? 님이 남긴 발자취 어루만지며 망각의 시간 들추던 망각의 시간 들추던 반나절 떨분 마음이 님이 남긴 발자취에 오르만지며 저문은 할까에 저문은 만지 님이 남긴 발자취 오르만지며 저문은 하늘가에 망각의 시간 들추던 반나절 떨픈 마음이 님이 남긴 발자취 오르만지고 있다 알까? 오르만지고 있다 이렇게 저문은 하늘가에 노을이 섭디섭다. 이건 안 해도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볼까요? 그대 떠난 후, 예, 깊숙이 새겨놓은 그리움의 빈자리, 인연의 끈으로 돌돌 말아 부엌 옆에 세워두고, 공허함 달랠 길 없어, 부르튼 추억 안고 흐느낀다. 예. 고독이 밀리는 밤이면 헛기침 파르르 떨구며 갈피마다 신음소리 삼켜 댄다. 예. 얼어붙은 강물 위에 물새가 슬피 울면 출렁이는 가슴 꺼내어 까칠한 뜰하기 위해 가닥가닥 절여놓고 고즈넉이 허공 휘젓고 있다. 이거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응? 이게 고독이 밀리는 밤이 되기 전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넣은 다음에, 고독이 밀리는 밤으로 와서, 헛기침 팔을 떨구며 갈피마다 신음소리 삼켜 댄다. 예. 망각의 시간 들추던 반나절 떨분 마음이, 님의 남긴 발자국 오르만지고 있다.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신음소리 삼켜 댄다 해서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해도 이미 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그대 떠난 후 정주희 깊숙이 새겨놓은 그리움의 빈자리 인연의 끈으로 돌돌 말아 부엌 옆에 세워두고 공허함 달랠 길 없어 부르튼 추억 안고 흐느낀다. 얼어붙은 강물 위에 물새가 슬피 울면 출렁이는 가슴 꺼내어 까칠한 뜰하기 위해 가닥가닥 절여놓고 고즈넉이 허공 휘젓고 있다. 고독이 밀리는 밤이면 헛기침 파르르 떨구며 갈피마다 신음소리 삼켜 댄다. 네, 허니님 오셨네요. 네, 허니님 어서 오세요. 네, 다량님, 허니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허니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김부배님, 허니님 어서 오세요.
나행러님, 그대 떠난 후 시탄생 작작작. 다리양님, 정주희님 대단하십니다. 그대 떠난 후시 멋지세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서희정님, 대단한 정주희님, 짝짝짝. 네. 자, 반삐입니다. 네, 꿈과백님의 반삐가 올라와 있네요. 네, 교정본입니다. 자, 반삐인데요. 어둠이 문 앞에 도착할 무렵, 어디서 힘이 솟는지 톡톡 도둑이 드는갑다? 뭐야? 아, 밤비가 톡톡 도둑이 드는갑다. 어둠이 밤비인데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요거 없이 그냥 톡톡 도둑이 드는갑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어때? 좋을 것 같아. 네. 창밖에 발자국 소리 내리깔다가 한 단어 아닌가? 내리깔다? 내리깔리다 한 단어지. 응? 내리깔리다 한 단어일 것 같아. 그치? 창밖에 발자국 소리 내리깔리고, 귓속은 귀에 사이시옷 있죠. 귓속에는 달팽이관이, 달팽이관 안 해야지. 귓속에는 팔딱팔딱. 창밖엔 발자국 소리. 응? 귓속엔 팔딱팔딱 맥박 소리 이럴까? 창밖엔 발자국 소리. 두벅두벅. 창밖엔 두벅두벅 그럴까? 두벅두벅 발자국 소리. 귓속엔 팔딱팔딱 팔딱 팔딱 팔딱이 아니지? 팔딱팔딱 맥박 소리 이렇게 찌그려졌던 마음마저 생기 파랗게 돋아난다 이렇게. 그 누구요? 창문을 덜컥 열었더니 밤새 후두둑 날아가고 밤새가. 그 누구요? 창문을 덜컥 열었더니 밤새가 후두둑 날아가. 수로는 스스로 말문을 닫아 버리고 쏟아진 화살이 박힌 자리에 형체 없는 곰복딱지 상형문자만 널려 있다. 뭐야? 쏟아진 화살이 박힌 자리에 형체 없는 곰복딱지? 이건 안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빼버리죠. 밤새 후두둑 날아간다. 여기서 그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쳐야 될것 같아요. 자, 밤비인데요. 톡톡톡 도둑이 드는갑다. 이렇게. 창밖엔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 귓속엔 팔딱팔딱 맥박 소리. 찌그러졌던 마음마저 생기 파랗게 돋아난다. 그 누구요? 창문을 덜컹 열었더니 밤새 후두둑 날아간다. 오, 좋은 것 같은데요? 좋죠? 네.
아주 독특한데요. 밤비 나오세요. 짠. 밤비 꿈 고박이 백 툭툭 도둑이 드는갑다. 창밖엔 뚜벅뚜벅 팔짝 소리, 귓속엔 팔딱팔딱 맥박 소리. 찌그러졌던 마음마저 생기 파랗게 돋아난다. 그 누구요? 창문을 덜컹 열었더니 밤새 후두둑 날아간다. 네, 이치로사님, 고독이 밀리는 밤이면 헛기침 부르르 떨구며 갈피마다 신음소리 삼켜 댄다. 짝짝짝. 예. 허니님, 아, 네. 다리양님, 부배 누님, 고맙습니다. 네. 나잉나님, 와, 그림 예쁩니다. 예, 나잉나님, 마음씨가 고운 것 같아. 그치? 예. 이치로사님, 톡톡 도둑이 드는갑다. 반가운 도둑이네요. 짝짝짝, 좋아요. 네, 나잉러님, 밤비, 멋진 시 탄생 축하드립니다. 다리양님, 밤에 살짝이 내린 밤비, 멋지네요. 가뭄에 든 도둑, 이쁘네요. 서희정님, 멋진 시, 짝짝짝. 김부배님, 멋지세요. 시, 짝짝짝. 예. 근데 6990님이 나가버려서, 시 안 쓰냐고, 시 안 쓰고 뭐 하냐고 이랬더니, 6990님이 나가버렸네. 네. 안 써도 괜찮은데. 안 써도 괜찮은데. 예. 나가면 안 돼. 끝까지 있어야지. 나잉러님, 허니님, 오백님, 이치로사님, 김부배님, 서희정님, 다리양님. 나가면 안 돼. 끝까지. 채팅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 왜 채팅 글씨가 왜 안 보여요? 예. 자, 지금 허니님 때문에 이 글씨 이렇게 키운 거야. 봐봐. 글씨 엄청 커졌어. 문희님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허니님 때문에 글자를 엄청 키웠어요. 예. 허니님 잘 보이게. 예. 이것도 좀 더 키울까요? 더 키워볼까? 예. 더 키워요? 이렇게? 글씨가 커서 너무 좋아요. 허니님, 오늘은 글씨가 작은데요. 뭐, 똑같아. 똑같다고. 어제하고 똑같다고. 더 커? 더 키워? 더 키울까? 자, 됐어요? 됐어요? 네, 한 끼. 한 끼, 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자, 뭐야? 어디로 갔어? 어? 어디로 갔어? 여기 밑으로 가버렸어. 자, 한 끼. 자, 변함없이 잊지 않고 세 번이란 숫자로 하루를 올가미 한다. 한 끼. 공식도 없는 레시피. 공식도 없는 레시피. 가슴에서 뒤죽박죽 되고, 입속에서 감도는 맛은 새침 떨며 토라진다. 입속에서는
입속에서 새침 떨며 입속에서 맛은 감도는 입속에서 감도는 맛은 감도는 맛 맛은 입속에서 맛은 맛은 입속에서 맛은 입속에서 새침 떨며 토라진다 이렇게 추억자락은 고운 목소리로 귓전을 맴돌아 앉지만 추억자락은 고운 목소리로 귓전 맴돌아 앉지만 그 소리는 님이 하셨던 그 말 저녁 반찬은 뭘로 할까? 이거를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 김치 깔고 고등어나 지져볼까? 시간은 세월을 갉아먹고 너를 챙기는 오늘도 새 친구 찾아서 책장을 쉼없이 넘기고 있다? 책장을 쉼없이? 입맛을 쉼없이 넘기고 있다가 아니야? 입맛을 쉼없이 넘기고 있다. 다시 볼까요? 한끼 그랬는데, 변함없이. 자. 변함없이 잊지 않고 세 번이란 숫자로 하루를 올가며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안 하고 바로 공식도 없는 레시피 이렇게 공식도 없는 레시피 가슴에서 뒤죽박죽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한 끼. 한 끼. 맛은 입속에서 새침 떨며 토라진다. 좋고. 추억자락은 고운 목소리로 귓전 맴돌아 앉지만, 예. 그 소리는 이미 했던, 요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건 안 했으면 좋겠어. 김치 깔고 고등어나 치져볼까? 이렇게. 김치 깔고 고등어나 치져볼까? 시간은 세월을 갉아먹고, 이거는 하지 말고, 너를 챙기는 오늘도, 너를 치즈나 강갈 고등어나 치져볼까? 입맛을 오늘도 새 친구 찾아서? 오늘도 치져볼까? 오늘도 변함없이 입맛을 쉼없이 남기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끼인데요. 제가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한 끼, 달의 양. 공식도 없는 레시피, 가슴에서 뒤죽박죽대고, 맛은 입속에서 새침 떨며 토라진다. 입맛은 그럴까? 입맛은 입속에서 새침 떨며 토라진다. 촉자락은 고운 목소리로 귓전 맴돌아 앉지만 김치 깔고 고등어나 치져볼까? 오늘도 변함없이 입맛을 쉼없이 넘기고 있다. 괜찮은데요? 괜찮죠?
입맛은 셋째는 공식도 없는 레시피, 가슴에서 뒤죽박죽 되고 입맛이 다른 게 없을까? 군침은 입속에서 새침떨며 토라진다. 오늘도 군침을 쉼없이 남기고 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기를 군침으로 하지. 군침을 쉼없이 남기고 있다. 그러면 입맛이 겹치지 않죠. 다시 읽어볼까요? 어? 왜 이렇게 자꾸 어디로 도망가? 자,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한 끼 달의 양, 공식도 없는 레시피, 가슴에서 뒤죽박죽대고 입맛은 입속에서 새침 떨며 토라진다. 입맛은 입속에서 보다는 입맛은 혀 위에서 새침 떨며 토라진다. 추억자락은 고운 목소리로 귀전 맴돌아 앉지만 김치 깔고 고등어나 지져볼까? 오늘도 변함없이 군침을 쉼없이 넘기고 있다. 예, 독특하네요. 네. 네, 풀빵구리님 오셨네요. 네, 풀빵구리님, 부배님, 안녕하세요. 서희정님, 올로 갔어요. 서희정님, 김치 고등어 조리면 정말 맛있는데 군침도 오네요. 네, 김부배님, 색다르기 멋지세요. 좋아요, 짝짝짝. 네, 다리양님, 부배 언니, 예전에 엄마 아빠가 하던 말이 떠올라서 써봤어요. 아, 풀빵구리님, 다리양님, 이쁜 마음에 한 끼네요. 이뻐요. 다리양님, 교수님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리양님, 풀빵구리님 그냥 어설프게 올려봤어요. 창피하네요. 풀빵구리님 별 말씀을요. 멋지십니다. 네, 다리양님, 문우님 격려 고마워요. 이치로사님, 공식도 없는 레시피 가슴에서 뒤죽박죽대고 공감되는 한 끼 시 멋져요. 짝짝짝. 네. 자, 그러면 말이죠. 풀빵구리님의 작품이 있었는데 어디 있나? 풀빵구리님의 작품 나와라. 짠. 어디로 갔나? 예. 어디로 갔노? 네, 풀빵구리님의 작품 거시기라는 작품이 올라와 있어요. 네. 교정본 거시기. 그대 나를 아시렵니까? 그대 나를 아시렵니까? 그대 나를 진정 아시렵니까? 그대 나를 똑같이 하지. 그대 나를 정녕코 아시렵니까? 이렇게 해야지. 네. 그대 나를 아시렵니까? 그대 나를 진정 아시렵니까? 그대 나를 정녕코 아시렵니까? 거시기야? 거시기? 그대 나를 아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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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면 거시기가 아니라 아시렵니까가 아니야? 제목이 아시렵니까? 아시렵니까? 이렇게 제목이 아시렵니까? 아시렵니까? 풀빵구리, 그대 나를 아시렵니까? 그대 나를 진정 아시렵니까? 그대 나를 정녕코 아시렵니까? 이렇게 해야지. 예, 아시렵니까로 해야지. 아시렵니까의 뜻이 뭐냐고? 아시렵니까? 아시렵니까 뜻이 뭐냐고.
네. 풀빵구님, 아느냐, 뭐, 그런 뜻이겠죠. 어느냐, 어느님. 아시나요? 이치로사님, 아시나요? 뜻이라고. 아, 아시렵니까?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허니님이 아시렵니까가 알려고 하느냐 아니냐고. 예. 아시렵니까가 알려고 하느냐 아시렵니까 아시렵니까. 알려고 하느냐의 의미도 있어요.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아시렵니까? 500님, 그런 뜻 같은데요. 풀빵구리님. 희정님, 뭐 그런 뜻도 있어요. 이치로사님, 아시나요? 존칭 아닌가요? 500님, 시로 봐서는요. 풀뱅님, 풀방울이님, 다 됩니다. 풀방울이님, 500님, 반갑습니다. 네. 네, 서희정님, 아시렵니까? 알고 있느냐? 모르는 것 같다. 그 말이라고. 그냥 느낌대로 받아들여. 예. 네. 아, 시가 딱, 명료한 뜻만 갖고 있으면 시의 맛이 없어. 그냥 놔둬요. 예. 그대 나를 아시렵니까? 예.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아시렵니까? 풀빵구리. 그대 나를 아시렵니까? 그대 나를 진정 아시렵니까? 그대 나를 정녕코 아시렵니까? 네, 이치로사님, 언어의 유희예요. 풀빵구리님, 느끼는 대로 느끼세요. 500님, 참 어렵네요. 열심히 배워야겠습니다. 이치로사님, 그대 진정 나를 아시렵니까? 짝짝짝, 좋아요. 낙엽씨, 좋아요. 다리양님, 아시렵니까? 시 좋네요. 짝짝짝. 풀빵구리님, 교수님 교정으로 더욱 멋지게 살아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풀빵구리님, 문우님, 함께 해주셔서 행복하네요. 네. 자, 이번에는 카페에서라는 다리왕님의 시가 올라와 있네요. 자, 교정본입니다. 카페에서, 네. 어스름역, 역은 앞말에 붙어요. 예, 역은 앞말에 붙어요. 어스름역 하면 에를 안 넣어도 돼요. 어스름역, 산책길 나서니 밤바람이 향기 데리고 와, 그 모퉁이 집으로 향했다 그러면 어떨까? 모퉁이 집으로 향했다.
향한다. 아, 어스름역. 어스름역. 어스름역이니까 밤바람 안 해도. 어스름역, 산책길. 어스름역, 산책길. 어스름역, 산책길이. 어스름역, 산책길이. 바람과 향기 데리고 와. 바람과 향기 데리고 와. 그 모퉁이 집으로 향한다. 이렇게. 어스름역, 산책길이 바람과 향기 데리고 와. 그 모퉁이 집으로 향한다. 이러면 되잖아. 우아하게, 우아하게. 아메리카노 두근거리는 마음 다스리면서 홀로 얼굴 붉힌다.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 아, 이게 두근거리는 마음 다스리면서 홀로 얼굴 붉힌다. 좋잖아요. 아메리카 한 잔이 두근거리는 마음 다스리면서 홀로 얼굴 붉힌다고. 괜찮죠? 시나몬 듬뿍 뿌린 카푸치노. 이거는 하지 마로. 이거는 하나만 한 잔만 해. 한 잔만 해. 한 잔만 해. 왜 두? 한 잔만. 한 잔만 해. 얼굴 붉힌다. 음미하려는데, 글을 하지 말고 음미하려는데 뭘까? 이 싸한 느낌. 음미하려는데 뭘까? 이 싸한 느낌은 이렇게. 그 다음에 뭘까? 뭘까? 뭘까 하고 반점을 짓고 이 느낌은 이거는 물음을 하고 뭘까? 이 싸한 느낌은 이렇게. 친구랑 슬쩍 돌아보니 친구랑 하지 말고 그냥 슬쩍 돌아보니 꽃미남 멋쩍게 웃으며 아메리카노 요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덩달아 놀라고 있다. 뭐야? 꽃미남이서 슬쩍 돌아보니 원피스의 슬리퍼, 나이키 운동화에 꽉낀 레깅스, 상상할 수 없는 두 여인, 어디 쥐구멍이 없을까? 화장기 없는 얼굴을 획 돌려 숨고 싶었다. 감성을 울리는 싱그러움에 끌려 나왔다가 그대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붉게 물들인 얼굴을 달빛에 비춰본다. 아, 슬쩍 돌아보니 꽃미남이 멋쩍게 웃고 있다. 예. 웃고 있다. 이렇게 웃고 있다. 이렇게 슬쩍 돌아보니 웃고 있다. 웃고 있다. 원피스의 슬리퍼, 나이키 운동화에 꽉낀 레깅스, 레깅스. 여기까지만 하고, 레깅스. 자, 내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내 모습이. 슬쩍 돌아보니 꽃미남이 멋쩍게 웃고 있다. 멋쩍게 웃고 있다.
내 모습 데려다 웃고 있다. 내 모습 원피스의 슬리퍼 내 모습 어디 주구멍이 없을까? 화장기 없는 얼굴을 획, 획 돌려 숨고 싶었다.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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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휙 돌려. 휙 돌려. 휙 돌려. 휙, 휙, 휙 돌려 숨고 싶었다. 내 모습, 내 모습, 내 모습, 내 모습, 내 모습, 내 모습, 이렇게. 내 모습. 원피스에 슬리퍼, 나이키 운동화에 꽉낀 레깅스. 어디 쥐구멍이 없을까? 화장기 없는 얼굴 획 돌려, 얼굴 획 돌려 숨고 싶었다. 감성 울리는 싱그러움에 선뜻, 선뜻, 선뜻 끌려 나왔다가 감성 울리는 싱그러움에 선뜻 끌려 나왔다가 마무리가 멋져야 되는데 붉게 물든 나왔다가 붉게 물든 마음만 달빛에 비춰 본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 할까요? 자, 봐봐요. 자, 카페에서, 어스름역 산책길이 바람과 향기 데려와 그 모퉁이 집으로 향한다. 아메리카노 한 잔, 두근거리는 마음 다스리면서 홀로 얼굴 붉힌다. 두근거리는 마음 다스리며 홀로 얼굴 붉힌다. 음미하려는데 뭘까 이 싸한 느낌은? 슬쩍 돌아보니 꽃미남이 멋쩍게 웃고 있다. 내 모습, 원피스의 슬리퍼. 나이키 운동화에 꽉낀 레깅스. 어디 쥐구멍이 없을까? 화장기 없는 얼굴 획 돌려 숨고 싶었다. 감성 울리는 싱그러움에, 왜 이래? 올라와. 감성 울리는 싱그러움에, 그만. 선뜻. 감성 울리는 싱그러움에 선뜻 끌려 나왔다가 붉게 물든 마음만 달빛에 비춰본다. 나왔다가 붉게 물들인 마음만 달빛에 비춰본다. 이렇게 마무리할까? 예.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나오세요. 짠! 뭐라고? 나이키? 아, 다래양님. 원피스는 다래양, 레깅스는 친구. 너무나 꽃미남이라 놀랬어요. 허니님, 나이키 선전한 신은 아니됩니다. 다른 메이커에서 항의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 나이키 그냥 운동화에 그래. 원피스에 슬리퍼, 운동화에 꽉낀 레깅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읽겠습니다. 네, 카페에서 나오세요.
카페에서 발해양 어스름역 산책길이 바람과 향기 데려와 그 모퉁이 집으로 향한다. 아메리카노 한 잔 두근거리는 마음 다스리며 홀로 얼굴 붉힌다. 막 음미하려는데 막 음미하려는데 뭘까 이 싸한 느낌은 슬쩍 돌아보니 꽃미남이 멋쩍게 웃고 있다. 내 모습 원피스의 슬리퍼 우리 모습 할까? 우리 모습 원피스의 슬리퍼 운동화에 꽉 낀 레깅스 어디 주구멍이 없을까 화장기 없는 얼굴 획 돌려 숨고 싶었다. 감성 울리는 싱그러움에 선뜻 끌려 나왔다가 붉게 물들인 마음만 달빛에 비춰 본다. 깎인. 사투리는 다 돼. 다리양님, 허니님, 항의하면 항의 받아야죠, 뭐. 자, 풀빵구리 허니님, 500님에게도 댓글을 함께 하시니, 500님께서도 댓글을 함께 하시니 참 좋으네요. 서희성님, 꽉낀이 아닌가요? 사투리는 깎인이라 그래. 이치로사님, 감성 올린 싱그러움에 붉게 물들인 마음만 달빛에 비춰본다. 짝짝짝. 카페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좋아요. 불방울님, 짝짝짝. 재밌는 시네요. 카페에서 시 좋아요. 다리양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 했죠. 네, 자, 여러분 작품 다 했나요? 네, 아, 다리양님, 네, 아, 이치로사님, 저희 집 주변에 카페가 많아요. 대학가라서요. 다리양님, 문우님 고마워요. 예, 이치로사님, 멋진 다리양님, 예쁜 시심에 박수 보냅니다. 다리양님, 이치로사님 고마워요. 서희정님, 리얼한 시 멋져요. 네, 자, 그러면 다 했죠? 김부배님의 시 했고, 다리양님 시 했고, 정주희님 시 했고, 꿈고방비행님의 시 있고, 풀방울이님 시 했고, 다 했죠? 네. 이치로사님. 아, 교수님, 그림 멋진 추상화 같아요. 추상화 같아요가 아니라 추상화예요. 다리양님, 천희정님, 미남이 욕할 것 같아서요. 아, 사투리 있으면. 근데 미남이 사투리 쓸 수도 있잖아.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이 작품 다 했으니까, 자, 사행시, 나도 잘해 올려주시고, 낙엽시 있으면 올려주세요. 네. 자, 여러분이 올리는 동안에,
자, 월명문학상 수상작품 점자 도서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치루사님, 추상화 멋져요. 예, 추상화 멋지대요. 네. 아, 이치루사님이 웬만해서 그림 칭찬을 잘안 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치루사님이 이 추상화 멋지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네. 김부배님, 아, 다리양님 멋지고 아름답다. 그치. 짝짝짝. 네, 다리양님, 부배님 화장도 안 하고 집 앞에 카페 갔는데 추계 대학생이 알바하는데 완전 미남이었어요. 참나. 아들 또래구만, 아들 또래. 진짜. 아니, 아들 또래한테 말이야. 그냥 살아. 진짜. 아들 또래구만. 대학생 알바면. 근데 대학생 알바한테 뿅 갔다고? 진짜. 이치루사님도 같은 생각이야? 어? 아니, 자기 나이 좀 생각해요. 나이가 몇인데, 대학생 알바한테 신경을 쓰고 그래. 김부빈이 아들 또래라도 이쁜 건 이쁘지요? 뭐 또? 진짜. 다리양님, 남자는 다 남자죠? 뭐야 또? 진짜 뭐 이게. 아니, 그냥 살아. 나이대로. 이 나이대로. 공부나 해, 공부나. 공부나 해. 공부나 하라고. 남자는, 뭐, 멋진 남자는 나이와 상관없다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래. 허니님, 봄바람 나셨나 봐요. 봄바람 나셨나 봐요. 어? 진짜 뭐라고? 이치로사님, 멋진 남자는 나이와 상관없지요? 호참. 그러면 뭐, 50대, 60대 여자가, 어? 20대, 어? 대학생 알바 미남한테 뭐, 어쩌자고? 어쩌자고? 김부배님, 나도 그 전에 친구가 당구장 가보자고 했어요. 이쁜 남자 많다고요. 이치로사님, 크크크. 불빵거리님, 흐흐흐. 에이그, 진짜. 공부나 해. 신나 써. 예. 다리양님, 우리 아들은 카페 알바 시키지 말아야겠어요. 그럼 언제, 아들이 미남이란 소리구만. 그치? 진짜. 아,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공부해, 공부해. 월명문학상이나 하자고, 진짜. 진짜. 다리양님, 네 교수님, 우리 아들 엄청 미남이에요. 아휴.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집바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침에 막 집바퀴가 뛰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가는 까치가, 아, 집바퀴 엄마, 왜 그렇게 바삐 뛰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까치가 그러니까, 집바퀴가, 네, 제가 아주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네, 사실은 이 도시락을 제 아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요. 제가 바빠서 까치님, 대신 제 아들에게 이 도시락 좀 가져다 줄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까치가. 네, 그러죠, 뭐. 그런데 어떻게 되게 아드님을 제가 찾지요? 그랬더니, 집바퀴가. 네, 그건 염려 마세요. 예, 학교에 가면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그 교실에서 가장 예쁜 새가 바로 제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까치가 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갔대요. 그런데 세상에 까치가 도시락을 집바퀴 아들한테 주지 못하고 그냥 가져왔대요. 그래서 이제 집바퀴가 물어봤죠.
아니, 왜 까치님, 왜제 아들에게 도시락을 못 전해줬나요? 그러니까 까치가 하는 말. 네, 가봤더니요, 교실에서 제일 예쁜 아들은 제 아들이던데요? 이러더래. 어이구, 진짜. 다리왕님, 네, 교수님, 우리 아들 엄청 미남. 이치로사님, 문 여인들이 힐끔거리니까. 다리왕님, 이치로사님, 맞아요. 문 여인들이 힐끔거리니까요. 이치로사님, 흐흐흐. 풀빵구리님, 엄마들은 아들 바보랍니다. 고백님, 예전에 다리왕님 카스 봤는데, 아들 미남이고요. 요즘 아이돌 같았어요. 네, 이치로사님, 흐흐흐, 크크크. 희재님, 크크, 이 서희정님, 크크크. 예. 자, 월명문학상 수상. 아이, 월명문학상 수상작 하자고. 진짜. 점자도서관. 유택상. 네, 유택상. 유택상 시인의 점자도서관. 월명문학상 수상작입니다. 하늘 속에 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피리 소리도 들려요. 나는 날마다 풀잎 위에 누워 책의 페이지를 넘기고 건조해진 채색의 무늬를 우둠지에 매달린 울긋불긋한 단풍을 떼어냈고요. 별을 내리고 돌아온 날, 썩가리 같은 갈비뼈 사이로 아기들이 자라고 우린 행간에 묻어있는 문장을 읽고 있었죠. 문설주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세간을 흔들고 있어요. 다독일수록 딱딱하게 굳어가는 책장. 물풀의 나무 한 잎만큼의 밝기와 자작나무의 설법으로 산비둑이 알만한 온기를 품으면 문장 사이를 서성이다. 밑줄들 속으로 고단함도 별이 될수 있을까요? 쥐똥나무 열매만한 어둠이 내리면 숲속 깊은 곳에서 붉게 흐르는 상처의 내력들. 굴참나무 곁에서 바라보면 언제나 별이 꿈틀거리죠. 밤은 서둘러 숲으로 가고 까막딱딱구리와 까치들이 꿈과 희망이 경전이 되었죠. 구겨진 골목을 지났어요. 된장국 냄새가 달빛에 출렁거렸죠. 등허리에 햇볕은 다정하고 괄호 안에 갇힌 시간들은 목록의 전설로 남는다는 것을 책장은 알고 있었죠. 이제 별이 잠들 시간이에요. 단풍나무 도서관 진열 때에 따스한 불기둥을 만들고 있고요. 내가 판마다 밑줄을 그어놓은 페이지들이 환하게 낙목의 몸이 되어 꽃 피우고 있었죠. 별똥별은 우주의 일부분이지만 그 일부분이 사가져 부서져 내렸지만 사가 부서져 내렸지만 이래야 될 텐데. 책장은 잎사귀의 햇빛을 저장하는 숲속이 되었어요. 야, 이래가지고 자 월명문학상을 수상했네요. 네, 자 월명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오, 길어요. 굉장히 기네요. 점자도서관이네요. 아, 점자도서관이에요. 네, 오로라님 오셨네요. 네, 오로라님 어서 오세요. 네, 네, 500님, 제 생각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이 공간에서는요, 크크크,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지요.
다리학님, 500님, 그냥 공부하시면 안 되는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공부하시던 분들입니다. 예. 500님, 네, 그런가요? 다리학님, 오로라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오로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치로사님, 와, 멋진 시네요. 짝짝짝. 오로라님, 오늘도 늦었어요. 예. 서회장님, 나도 잘해 올린 것 같은데. 예. 이치로사님, 오로라님 어서오세요. 오로라님, 문우님도 반가워요. 예. 자, 점자도서관 월명문학상 수상작인데 멋지죠? 예. 하늘 속에 책이 펼쳐져 있었다고. 피리소리가 들리고 또 나는 날마다 풀잎 위에 누워가지고 책의 페이지를 넘기고 건조해진 채색의 무늬를 우둠지에 매달린 울긋불긋한 단풍을 떼어냈다고. 아, 별이 내리고 돌아온 날, 석가래 같은 갈비뼈 사이로 아기들이 자라고 우린 행간에 묻어있는 문장을 읽고 있었다고. 문설주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세간을 흔들고 있었다. 다독일수록 딱딱하게 굳어가는 책장, 물풀의 나무 한 잎만큼의 밝기, 자작나무의 설법으로 산부들기 알만한 온기를 품으면 문장 사이를 품으면 문장 사이를 서성이다 밑줄 속으로 고단함도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오, 쥐똥나무 열매만한 어둠이 내리면, 아, 이런 표현들 참 대단하네요. 숲속 깊은 곳에서 붉게 흐르는 상처의 내력들, 예, 굴참나무 곁에서 바라보면 언제나 꿈이 별이 꿈틀거린다고. 밤은 서둘러 숲으로 가고, 아, 밤이 서둘러 숲으로 간대요. 까막 딱따구리와 까치들이 꿈과 희망이, 까치들의 꿈과 희망이 말 들 때, 예? 까막 딱따구리와 까치들의 꿈과 희망, 까치들의 꿈과 희망이 경전이 되었다고. 구겨진 골목을 지났어요. 된장국 냄새가 달빛에 출렁거렸다고. 아, 이런 표현들 참 잘하네요. 등허리에 햇볕은 다정하고 괄호 안에 갇힌 시간은 목록의 전설로 남는다는 것을 책장은 알고 있다고. 예, 이제 별이 잠들 시간이래요. 단풍나무 도서관 진열대에 따스한 불기둥을 만들고 있다고. 내가 밤마다 밑줄을 그어놓은 페이지들이 환하게 낙목의 몸이 되어 꽃 피우고 있다고. 별똥별은 우주의 일부분이지만은 그 일부분이 사가져 부서져 내렸지만 책장은 잎사귀의 햇빛을 저장하는 숲속이 되었다고. 책장은 잎사귀의 햇빛을 저장하는 숲속이 되었다고. 야, 이렇게 시가 완성이 됐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읽어 보겠습니다. 월명문학상 수상작 점자도서관 유택상.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월명문학상 수상작 점자도서관 유택상. 하늘 속에 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비리소리도 들려요. 나는 날마다 풀잎 위에 누워 책의 페이지를 넘기고 건조해진 채색의 무늬를 우둠지에 매달린 울긋불긋한 단풍을 떼어냈고요. 별을 내리고 돌아온 날, 석가리 같은 갈비뼈 사이로 아기들이 자라고
우리는 행간에 묻어있는 문장을 읽고 있었지요. 문설줄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세간을 흔들고 있어요. 다독일수록 딱딱하게 굳어가는 책장. 물풀의 나무 한 잎만큼의 밝기와 자작나무의 설법으로 산비둘기 알만한 온기를 품으면 문장 사이를 서성이다 밑줄 속으로 고단함도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쥐똥나무 열매만한 어둠이 내리면 숲속 깊은 곳에서 붉게 흐르는 상처의 내력들, 굴참나무 곁에서 바라보면 언제나 별이 꿈틀거리죠. 밤은 서둘러 숲으로 가고 까막딱딱우리와 가치들의 꿈과 희망이 경전이 되었죠. 구겨진 골목을 지났어요. 된장국 냄새가 탈빛에 출렁거렸죠. 등어리의 햇빛은 다정하고 가로 안에 갇힌 시간들은 목록의 전설로 남는다는 것을 책장은 알고 있죠. 이제 별이 잠들 시간이에요. 단풍나무 도서관 진열대에 따스한 불기둥을 만들고 있고요. 내가 판마다 밑줄을 그어놓은 페이지들이 환하게 낙목의 몸이 되어 꽃피우고 있었죠. 별똥별은 우주의 일부이지만 그 일부분이 사가져 부서져 내렸지만 책장은 잎사귀에 햇빛을 저장하는 숲속이 되었어요. 네, 이인환님 오셨네요. 이인환님, 교수님, 문희님 죄송합니다. 풀빵구리님, 이인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풀빵구리님, 보나드님 반갑습니다. 보나드 버틀러님, 네, 안녕하세요. 풀빵구리님 어서오세요. 보나드 버틀러님, 네. 이인환님, 네, 외출해서 돌아와 방금 두서없이 쓴 글 올려도 될까요? 네, 네, 올리세요. 네, 올리시면 됩니다. 네, 아, 풀방울이님, 고단함도 별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별이 잠들 시간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예쁘네요. 네, 꿈바백님, 윤환님, 올리세요. 서희정님, 멋진 시네요. 다리양님, 표현들이 예쁘고 멋지네요. 네. 아, 이치로사님, 책장은 잎사귀 햇빛을 저장하는 숲속이 되었어요. 멋진 시어들, 짝짝짝. 네. 자, 아, 서희정님의 나도 잘해 올라와 있네요. 네, 교정벌에 도전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늘 주변에 있다는 것은 도도함. 도도함 내세우며 잘난 띄고 척 띄고 하지는 붙어요. 척하지 않고 겸손히 나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신의 큰 사랑이었음을 해. 이었음을 해마다 나이 한 살씩 먹으면서 깨닫게 된다. 너무 정직해. 너무 정직하면 안 돼요. 약간 시적 형상화가 있어야 돼. 나보다 잘난 사람이 늘 주변에 있다는 건 그 너무 주제를 노출해도 안 되더라고. 약간 시적 형상화를 약간 해줘야 돼요. 예. 나보다 잘난 사람이 늘 주변에 있다는 건 도도함 내세우며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히, 이것도 한 줄에 딱 끝나는 게 좋아요. 겸손히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신의 큰 사랑이었음을, 예,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신의 큰 사랑, 그냥 신의 사랑이었음을 해마다 나이 한 살씩 먹으면서 깨닫게 된다,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정직해. 너무 주제가 너무 노출된단 말이야. 약간 시적 형상화를 겸하면서 가야 당선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밋밋하면 당선이 안 되더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늘 주변에 있다는 건 도도함 내세우며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히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신의 배려였다. 신의 사랑이었음을 해마다 나이 한 살씩 먹으면서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할 말 다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시적 형상화를 하도록 노력해라. 알았죠? 네. 자, 우리 서희정님의 나도 자리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아, 인화님이 카톡에 글을 올렸다네요. 네. 자, 나오세요. 이치로사님 작작작, 서희정님 사행시 멋져요. 네. 서희정님, 다리양님 감사합니다. 네. 다리양님, 서희정님 사행시 지금시 순발력 멋져요. 네. 꿍바병님 작작작 이뻐요. 희정님. 네. 자. 서희정님, 꿍바병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인화님의 시조 두 편이 방금 올라왔습니다. 네. 선창이네요. 선창가 할 때 선창가 아닌가? 선창가가 아닌가? 선창가 여기.
어물전 자판대, 죄판대요? 죄판대요? 자판대 아니? 죄를 팔아? 예, 어물전 좌판대에, 에, 얼음꽃 좌판대의 얼음꽃 채워놓고, 좌판대에, 그러게? 어물전 좌판대에 얼음꽃 채워놓고, 그 속살 꼬들꼬들 숨 넘어갈 때까지, 에, 숨 넘어갈 때까지, 숨 넘어가다, 예. 숨 넘어가다, 숨 넘어가다, 숨 넘어가다가 한 단어 아니에요? 숨 넘어가다 한 단어죠. 숨 넘어가다가 한 단어일 거예요. 숨 넘어갈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뛰고 때까지 이렇게 그 속살 꼬들꼬들 숨 넘어갈, 그러니까 안 되지. 3543인데. 어. 숨 넘어가다가 한 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4-3조가 돼버려. 소금에 절여진 소금에 절여진 몸짓 서럽게도 흔든다. 아, 선창가. 어물전 좌판대에 얼음꽃 채워놓고 그 속살 꼬들꼬들 숨 넘어갈 때까지 소금에 절여진 몸짓 서럽게도 흔든다. 예, 숨 넘어가다가 한 단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 속살 꼬들꼬들 숨 넘어갈 때까지 숨 넘어가다가 하필 한 단어야. 그래서 문제야. 아, 그리움이 숨찰 때까지, 예, 그리움이 그리움이 그 속살 꼬들꼬들 숨찰 때까지 이렇게 그 속살 꼬들꼬들 그리움 속살 숨찰 때까지 이렇게 죽음이 올 때까지 죽음이 올 때까지는 좀 그 속살 꼬들꼬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럴까?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죽음이 올 때까지 죽음이 올 때까지는 좀 그렇고 그리움 차오르며 그 속살 꼬들꼬들 그리움 차오르며 그리움 그 속살 꼬들꼬들 지금 인화님은 이제 얘들이 그 물고기가 이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소금에 절여진 몸짓 서럽게 던든다 그거야. 그 속살 꼬들꼬들 숨결이 끊길 때 그 속살 꼬들꼬들 숨결이 끊길 때 어렵다. 그리움을 비우면
그 속살 꼬들꼬들 숨결이 숨결이 끊기도록 어물전 자판대에 얼음꽃 채워놓고 그 속살 꼬들꼬들 숨결이 끊기도록 소금에 절여진 몸짓 서럽게도 아니지 숨결이 끊기도록 서럽게 흔든다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숨결 끊길 때까지인데 끊기도록은 아닌 것 같아 숨결 숨 넘어갈 때까지 숨 넘어 숨결이 숨결 벅차도록 그 속살 꼬들꼬들 숨결 소금에 절여진 몸짓 서럽게 돋는다 그 속살 꼬들꼬들 숨결이 멈추 아 어렵다 숨결에 휘감겨도 그 속살 꼬들꼬들 숨결에 휘감기며 소금에 꼬들꼬들 숨결에 휘감기며 소금에 절여진 몸짓 서럽게 돋는다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보고파 호수의 눈망울이 붉게도 젖은 호수의 눈망울이 붉게도 젖은 노을 호수의 눈망울에 붉게도 젖은 노을 사무쳐 불렀건만 님 향한 그리움뿐 그 가슴 한 페이지도 읽지 못해 운다네. 예, 요거 괜찮네요. 호수의 눈망울에 붉게도 젖은 노을 사무쳐 부르건만 님량한 그리움뿐 그 가슴 한 페이지도 읽지 못해 운다네. 괜찮은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창가 나오세요. 짠. 선창가 이인환 어물전 자판대에 얼음꽃 채워놓고 그 속살 꼬들꼬들 숨결에 휘감기며 소금에 절여진 몸짓 서럽게도 흔든다. 보고파 이인환 호수의 눈망울에 붉게도 젖은 노을 사무쳐 부르건만 님량한 그리움뿐 그 가슴 한 페이지도 읽지 못해 운다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 자, 나와라. 정글의 하룻밤, 김부배. 캄캄한 정글에선 별빛만 쏟아지고 물소리 음률되어 고요를 휘감고서
맨가슴 일렁거리듯 마음까지 흔든다. 칠흑의 굴레들이 눈물듯 내려앉고 침묵은 비밀스런 정막도 휘졌지만 두렵고 힘든 고비를 이겨내고 웃는 밤. 밤꽃, 달해향, 야릇한 향내음이 그리움 휘휘 감고 볼라비 해죽해죽 꽃술에 날아들면 바람은 설렘 없고서 손자락을 누빈다. 아시렵니까, 불방구리. 그대 나를 아시렵니까? 그대 나를 진정 아시렵니까? 그대 나를 청년코 아시렵니까? 아침 산책길 달해향, 호수에 피어나는 물안개 그리움 덮으려 하고 향기는 추억을 들춰놓고선 가슴에 누워 마냥 흐르고 있다. 꽃잎은 메마른 들녘에 외로움되어 눈시울 적시고 빈자리 채우던 초록은 홀로 수줍어 젠걸음으로 달리고 있다. 한 끼 달해향, 공식도 없는 레시피 가슴에서 뒤죽박죽 되고 입맛은 혀 위에서 새침 떨며 토라진다. 추억자락은 고운 목소리로 귀전 맴놀아 앉지만 김치 깔고 고증어나 치즈볼까? 오늘도 변함없이 군침을 쉼없이 넘기고 있다. 그대 떠난 후 정주의 깊숙이 새겨놓은 그리움의 빈자리 인연의 끈으로 돌돌 말아 부엌 옆에 세워두고 공허함 달릴 길 없어 부르튼 추억 안고 흐느낀다. 얼어붙은 강물 위에 물새가 슬피 울면 출렁이는 가슴 꺼내어 까칠한 뜨락 위에 가닥가닥 절여놓고 고즈넉이 허공 휘젓고 있다. 고독이 밀리는 밤이면 헛기침 팔흙 떨구며 갈피마다 신음소리 삼켜 댄다. 밤비 꿈고박이 백 툭툭 도둑이 드는갑다. 창밖엔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 귀속엔 발딱발딱 맥박 소리 찌그러졌던 마음마저 생기 파랗게 돋아난다. 그 누구요? 창문을 덜컹 열었더니 밤새 후두둑 날아간다. 카페에서 달해향, 어스름역 산책길이 바람과 향기 데려와 그 모퉁이 집으로 향한다. 아메리카노 한 잔, 두근거리는 마음 다스리며 홀로 얼굴 붉힌다. 막 음미하려는데 뭘까 이 싸한 느낌은 슬쩍 돌아보니 꽃미남이 멋쩍게 웃고 있다. 우리 모습, 원피스의 슬리퍼, 운동화에 꽉 낀 레깅스, 어디 쥐구멍이 없을까? 화장기 없는 얼굴 휙 돌려 숨고 싶었다. 감성 울리는 싱그러움에 선뜻 끌려 나왔다가 붉게 물들인 마음만 달빛에 비춰 본다. 나도 잘해. 나보다 잘난 사람이 늘 주변에 있다는 건 도도함 내세우며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히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신의 사랑이었음을 해마다 나이 한 살씩 먹으면서 깨닫게 된다. 손창가 이인환, 어물전 자판대에 얼음꽃 채워놓고 그 속살 꼬들꼬들 숨결에 휘감기며 소금에 절여진 몸짓 서럽게도 흔든다. 보고파 이인환, 호수의 눈망울에 붉게도 젖은 노을 사무쳐 부르건만 님량한 그리움뿐 그 가슴 한 페이지도 읽지 못해 운다네. 다 읽었나요? 네, 다 읽었어요. 꿈과백님, 정주희님 뵙고 싶네요. 너무 멋진 시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꿈과백님 교정 이뻐요. 감사합니다. 서희정님 멋진 시심에 응원 박수 보냅니다. 네.
네, 서희장님, 김부배님 시 좋네요. 네. 인화님, 문우님들 고맙고 미안해요. 네. 다리양님, 인화는 이 멋진 시조 감상할 수 있어 좋아요. 네. 다리양님, 선창과 자판대가 그려지네요. 멋져요. 한 페이지도 읽지 못해 운다네. 애틋한 시조 멋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로라님, 풀빵구리님, 허니님, 이치로사님, 김부배님, 서희정님, 다리양님, 꿈과백님, 이인화님, 네, 아, 그리고 오늘 왔다 가신 분들 모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쏴주신 김부배님, 다리양님, 그리고 이인화님, 꿈과백님, 그리고 시계정료 별풍선을 쏴주신 다리양님, 그리고 풀빵구리님, 서희정님, 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짠! A party, let's fine. A cry, let's fine. Let's fine. You're right, it's fine. We cry. Look for it, look for it, it's fine. It's fine. Look for the perfect, it's fine. Cool, it's a party. A party, nobody, let's fine. Cool, it's a party, it's fine. It's fine.